오늘은 4분 너바 소식 고고! 마이클 말론 감독은 4쿼터 니콜라 요키치와 자말 머레이의 투맨 게임은 코치 요키치가 요청한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경기 내내 요키치를 막을 순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요키치가 수비적으로 운동 능력이 탁월한 선수는 아니지만 그의 예측 능력은 수비력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말했네요. 요키치는 자신은 감독이 되고 싶지 않다고 했고 지구에서 최악의 직업으로 생각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다빈엔 감독은 0대3으로 시리즈를 끌려가는 것에 대해 0대3이지 0대4가 아니라고 말했으며 덴버가 4승을 챙기기 전까지는 희망이 있고 시리즈가 끝난 것이 아니라고도 덧붙였네요. 그리고 디안젤로 러셀의 야투 부진에 대해서는 모두 좋은 시도였지만 더 공격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이커스와의 3차전 경기 37득점, 7리바운드, 6어시스트, 2스틸 그리고 3점 슛 5개를 적중시킨 자말 머레이는 요키치에 이어 플레이오프에서 해당 스탯 라인을 기록한 유일한 덴버 선수로 등극했네요. 제이 윌리엄스는 현재 머레이가 르브론 제임스나 앤서니 데이비스보다 훨씬 더 무서운 선수라고 언급했습니다. 역대 컨퍼런스 파이널 중 5개 이상의 3점 슛을 시도한 선수 중 제일런 브라운이 가장 낮은 15.4%의 3점 슛 성공률을 기록 중이며 그 다음이 15.8%의 르브론 제임스라고 하는군요. 말론 감독은 르브론의 슛 난조가 자신들의 게임 플랜 중 일부가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는 훌륭한 선수임은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반바가 4차전이나 5차전에는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여름 FA 시장에서 최소한 한 팀은 오스틴 리브스에게 레이커스 구단이 제시할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그에게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찰스 바클리는 샌안토니오가 빅터 웬반야마를 지명하더라도 여전히 우승에 가까운 팀은 아니며 텍사스에서 세 번째로 좋은 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웬반야마가 프랑스 리그를 씹어먹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NBA 코트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며 크리스 폴이나 제이슨 테이텀과 같은 훌륭한 선수들도 아직까지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승을 하겠다는 것은 어렵다고도 말했네요. 길버트 아레나스는 샌안토니오에게 이번 2023년 신인 드래프트 1픽 지명권이 가도록 로터리 추첨이 조작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NBA 우승을 5회 거머쥔 팀들에게 추첨이 유리하도록 조작되었다고 말했네요. 지난 마이애미 대 보스턴 2차전 경기 라스트 이븐 리포트에 따르면 제이슨 테이텀이 3점 시도 중 게이브 빈센트의 반칙이 물렸었는데 이는 빈센트의 반칙이 아니라 테이텀이 발을 내민 것이기 때문에 오심이라고 하는군요. 조마줄라 감독은 마이애미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로버트 윌리엄스와 알 호포드의 출전 시간을 함께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포드는 오픈 찬스가 났을 때 자신있게 슛을 던져야 한다고도 덧붙였네요.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보스턴은 크런치 타임 때 최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9개의 야투 시도 중 단 한 개만을 성공시켰고 5개의 턴오버를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타일러 히로는 여전히 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네요. 조엘 엠비드의 영입에 관심이 있다던 뉴욕 구단의 소식은 전혀 근거가 없는 루머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엠비드는 닥 리버스 감독과 굉장히 친했기 때문에 그의 해고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댈러스 구단이 디안드레 에이튼 영입에 관심이 있을 거란 소식은 상당히 과장된 것이라고 하네요. 댈러스는 자신들의 10픽과 함께 팀 하더웨이 주니어, 다비스 베르탄스, 자베일 맥기를 트레이드 자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마크 스테인에 따르면 크리스 미들턴과 브룩 로페즈가 미러키에 계속 잔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앤드류 보거슨 조시 기디가 NBA에서 역대 최고의 호주 선수가 될 것이라 언급했네요. 그는 기디가 농구를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있으며 항상 리바운드와 패스를 뿌릴 능력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득점력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가 문제인데 페인트 존에서의 득점 능력은 증명했고 3점 슛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미래가 굉장히 기대된다고도 덧붙였네요. 브루클린 구단은 2023 드래프트 픽 중 하나를 트레이드해 증명된 스코어러나 리바운더를 영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전 맨피스 선수 토니 헬런은 자 모란트를 지원하기 위해 그의 아버지 티 모란트를 매일 만나고 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4분 너바 소식 끝!